오른발. 아 이게 진짜 애매한데 중발로 가죠. 공격. 공격수. 일단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갖춘 선수기 때문에 공격을 더 잘하고 싶다기보다는 공격을 더 잘해요. 치킨. 치킨. 한국의 사람이면 무조건 치킨이죠. 피자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치킨을 좀 더 많이 시켜 먹는 거. 네. 아, 한국인이라면 치킨이죠. 호날두. 메시.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일단 호날두 쪽이랑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. 또 한 번은 또 기럭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쪽이기 때문에 제가 호날두 피지컬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일단 뭐 키부터 제가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스피드. 오 피지컬. 피지컬 쪽으로 약간 좀 외국 선수에 비하면 너무 좀 애소한 편이고 스피드는 좀 자신 있습니다. 약간 피지컬 쪽에 좀 많이 치중을 두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는 많이 좀 몸싸움도 하고 이게 좀 많이 부딪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. 피파. 제가 미짐을 잘 못해요. 사실 위닝 피파 둘 다 안 하거든요.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뭐 피파 온라인 이런 거는 했어가지고 그래서 피파를. 그나마 좀 피파는 그래도 좀 학교로 치면 뭐 중고등학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위닝은 초등학교 정도. 득점왕. 득점왕. 도망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. 좀 더 어렵지만 공격수가 이제 골을 넣는 게 이제 목표지. 골을 도와주려고 하는 걸 목표로 잡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. 뭐 도망도 정말 좋은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득점왕이라는 게 피파가 좀 더 센 것 같아요. 골 났을 때랑 어시스트 했을 때랑 이 받는 자기 이 기분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골 넣었을 때 아침 우승? 아침 우승? 리그 우승도 물론 정말 힘들 거고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아시아에서 우승을 했다는 게 조금 더 큰 희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정말 많은 다국적인 팀들이랑 하다 보니까요 조금 더 욕심도 날 것 같고요. 골라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고른 건데 부담 좋겠지만 또 아시아 무대에서의 경쟁력이 한번 궁금해가지고 저 입장에서 처음 나가보는 아침 쪽에 더 이제 설렐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침 우승을 시켜야 됩니다. 제가 살면서 솔직히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. 잘 모르겠습니다.